안녕하세요. 집쌤의 숏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네이버에서 아실 검색, 여기서 아실 클릭. 회원 가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도가 나오고 만약 인천 재개발 재건축 위치를 알고 싶다면요, 인천으로 커서를 옮겨서 확대를 해보세요. 눈이 아프니까 단지명을 눌러서 단지명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정비 구역이에요. 그리고 빨간 네모 박스 안에는 구역명이 써져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의 지도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구역들을 이 아실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죠. 자, 여기는 인천 남동구에서 핫한 상인천 초교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구역명까지만 나오고요, 클릭을 해도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사업 단계나 이 사업이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세대수 등 관련 정보가 안 나오는데요, 나오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부동산 지인을 검색해 볼게요.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지인 클릭. 이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상단에 빅데이터 지도를 클릭하세요. 아까처럼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찾고 싶다면 지도 확대. 확대를 하다 보면 구별로 인천의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이런 식으로 구별 증감률이 나타나고요, 더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동별 증감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대를 더 하셔야 돼요. 얘네가 없어질 때까지 확대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비사업 관련된 이런 원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죠? 아까 봤던 상인천 초교 주변 구역인데요, 여기에는 주택 재개발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고 2568세대가 신축한 다음에 생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정보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부동산 지인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옮겨보면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고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에 인터넷이 느린 건지 PC 버전으로는 반응 속도가 약간 좀 늦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도 핸드폰 어플로도 임장하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확대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정비구역의 정보가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주변 지역을 멀리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실과 부동산 지인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찾아봤다면 공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사살을 해보는 게 좋겠죠. 만약 관심지역이 인천이라면 네이버에서 인천 추정분담금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인천시 남동구를 클릭하시면 남동구 정비사업 구역에서 상인천 초교 주변 구역이 보이죠? 여기서 보기를 눌러서 사업 개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역명부터 위치, 구역면적, 건축면적, 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까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업시행 인가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 홈페이지가 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확인사살은요, 정비몽땅을 검색하시고요, 정비사업 정비몽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도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사업 구분을 통해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쓰기가 힘드니까요, 각 시청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정비구역이 맞는지, 고시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 인근에 이런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곳이 있다면 추후 입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1등 입지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쌤이었습니다.